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명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난티 8,020%예요. 그거 저기 이익이 엄청 많이 난다고 그러던데, 주가는 안 올라가네. 따지고. 예, 지금 이익이 엄청 많이 났었죠. 그죠? 지난번에 이익 발표되고 나서, 이 실적 지난번에 한번 나왔거든요. 보니까, 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3,483% 나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.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8,000원이고, 그리고 지금 매수한 시기는 이미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온 다음이에요. 그죠? 그 전에 사신 게 아니고, 이미 올라온 다음에 사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은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가 더 좋아지게 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? 그런데, 주가라는 건 그래요.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계속,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간다면 주식이 되게 쉽겠죠. 누구나 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, 실적 좋다는 종목, 올라갔을 때 그냥 사면은 다 수익이 난다면, 그럼 되게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? 돈 벌기가.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어줘요, 주식 시장이.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올라왔잖아요. 이게 이익 반영된 거고, 다 아는 사실이고, 여기서는 계속 흔들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다음에 이익이 더 좋아지느냐. 이 부분인 거예요. 제가 볼때 아난티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제가 투자자분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미 실적이 난 다음에 들어가신 걸 보면은 그리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주식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거나 이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그냥 무한정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수익이 나면 수익을 좀 수익이 났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. 끌려다니는 것보단 말이죠. 그래서 아난티는 8,500원 정도 보시고요. 이 가격 반등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주식은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. 자연스럽게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그때 8,500원 부근에서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고맙습니다. 아난티 상담해 드렸고요.